예, 반갑습니다. 아프리카 유튜브 가능이 여러분들, 좋아요, 구독하기, 들어와! 오늘 메뉴는요, 오뚜기 신상 떡라면 4개 짤 먹고 있습니다. 참고로 떡은 한 개당, 12개에서 16개까지 들어있더라고요. 한개 2,000원이고요. 잘 먹겠습니다. 맵다. 그러니까 매운 육개장 같아요. 육개장 컵라면. 맛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냥 육개장 컵라면에 떡 넣은 느낌. 근데 한개 2,000원이면 비싼 것 같아요. 인간적으로 제 기준으로. 야, 나 큰일 났다. 뿌는 거야. 매운맛이요? 순한 맛 없어요. 이거 하나 더 넣는 종류 하나? 근데 이거 은근 칼칼하네. 아이고. 저 미리 얘기할게요. 재구매 의사는 없어요. 컵라면 너무 비싼 것 같아. 2,000원이면. 맛은 안 나쁜데. 살짝 열라면보다 좀더 매운 것 같아요. 열라면하고 틈새라면 중간 단계. 진짜 국물도 딱 육개장 컵라면 있죠? 거기서 매운 버전, 칼칼한 버전 딱 그겁니다. 제 입맛 기준이에요. 매운데? 매워요, 많이. 참깨라면 좋아합니다. 참깨라면, 컵라면 좋아해요. 봉지할 맛 없어. 떡라면인데 너무 면만 먹는 것 같아. 황순이님 시청 감사합니다. 이거 지금 먹고 있는 건요, 오뚜기 떡라면. 이번에 나온 거라는데, CU에서 구입했어요.
근데 떡은 좋은 거 쓰는 것 같은데 되게 쫄깃쫄깃합니다. 쫄볶이 불닭볶음면이요? 괜찮아요 저는. 여러분들 이거는요, 10개 감사합니다. 이거는요 면치기 하면 안 돼. 이게 은근 매워갖고 살에 걸린다. 먹을 때마다 살에 걸려요 진짜로. 맵네. 아, 국물 맵다. 리뷰 먹방이니까 이 정도 먹을게요. 하여튼 결론은 저는 재구매 의사가 없습니다. 네, 너무 비싸요. 맛은 그냥 육개장 컵라면의 매운 버전. 매운 정도는 열라면보다 맵고 틈새라면보다는 덜 맵고 떡은 쫄깃쫄깃. 예, 덕분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녹화만 여기까지. 한라 뿅뿅뿅 두루가.